지금은 주말이에요, 토요일.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인바디 쟀어요, 헬스장 가서.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체지방이 늘은 거예요. 지금 제가 3일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지방이 이렇게 갑자기 는 거예요. 일단 어제 저녁도 안 먹고 해서 포케를 시켰고요. 그리고 요거를 먹으면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요거 제로토 은근 맛있더라고요. 꾸준히 먹어보려고 먹고는 있습니다. 약간 밍밍한 맛이에요. 햄이랑 포케 시켰고, 소스는 안 넣어서 먹어요. 그냥 먹어도 저는 맛있더라고요. 포케 먹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올데이건데 야채도 들어있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요거는 현미밥. 그리고 저는 소스도 이렇게 쌈장 소스 맞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원래는 이거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사진 안 찍었다. 오늘 주말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맛있는 거. 이게 야채도 많고 속이 좀 부담이 없어요, 먹으면. 너무 맛있다. 진짜 미쳤다. 이 세상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요즘 다이어트 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먹고 좀 쉬다가 운동 갈 거예요, 바로. 아니, 어제 유니세프들 나왔는데 못 봐가지고 유니세프들 보고 1회만 보고 운동 가려고요. 오늘은 밖에서 운동할 거예요. 엄청 더워 보이긴 하는데.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려고요. 이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더워 보여요. 달리기를 하고 왔더니 제가 땀난 거 봐. 헬스장 왔고요. 근력 좀 하다가 가려고요. 팔 열심히 불태워보겠습니다. 진짜 살이 많죠, 이게. 근력 불태워보겠습니다. 바디 체크 잠깐 해보면, 네, 지금 포케 먹은 상태에 물 겁나 먹었습니다. 요런 상태. 근력 운동을 요즘 안 하고 달리기만 했더니 힙이 조금 죽었어요. 힙 운동, 그리고 팔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밥이 다 돼서 소분할 두려고요. 현미밥 했어요. 물을 살짝 들었더니 이렇게 됐네요. 120g. 120g 맞춰줄게요. 남아서 조금씩 더 넣어줄게요. 조금씩 요렇게 거의 130 정도 맞춰주고 시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아까 소분해놨던 밥이랑 요거 이렇게만 먹으려고요. 네, 요렇게만 먹겠습니다. 야채가 지금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밖에 없지만 그래도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현미밥 120g, 가슴살 스테이크. 여러분, 스테이크 소스 살짝만 뿌릴게요. 살짝, 진짜 살짝, 진짜 요만큼. 오늘 뭔가 조촐하지만 점심에 포케를 먹었기 때문에 이것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도 먹어야 되는데 야채를 컬리로 시켰어요. 그래서 먹으려고요. 이것만 먹을게요. 여러분, 이것만 먹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밥이 정말 열겠다.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떡갈비 같아요. 맛있다. 역시 스테이크 제품이 맛있더라고요, 저는. 밥이 너무 많다. 맛있어, 맛있어. 밥 이거 제가 저번에 광고 받았던 그 밥인데, 현미밥인데, 진짜 백미 같죠? 식감도 진짜 백미 같아요.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밥 위에 이렇게 얹어서 요거 한 입 먹으면 저는 마저 먹을게요, 여러분. 샤브샤브 해 먹으려고, 고기 없는 샤브샤브 해 먹으려고 육수 샀어요. 프레드 프로틴 케이크. 이거 성분이 진짜 좋아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먹거든요. 밀가루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 이거 샀고, 이거 약간 지금 녹아서 빨리 넣을게요. 샤브샤브에 넣어먹을 채소 샀고요. 채소만 넣어먹으려고요. 국물은 안 먹고. 이거는 루트 요거트. 완전 꾸덕꾸덕해요. 진짜 대박 꾸덕꾸덕. 뭔가 제가 만들 수 없는 꾸덕꾸덕함. 토마토도 샀고요. 입이 심심하더라고요. 고구마. 요거는 숙주나물인데 닭가슴살이랑 볶아서 먹으려고요. 굴소스 넣고. 맛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아침에 먹으려고 사과 샀어요. 사과 하나 아니면 단계 정도만 먹으려고요, 하루. 사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사과 먹을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 겸 점심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요거트 같이 먹을게요. 꿀도 이렇게 같이 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조금만 넣어서 먹을게요. 이렇게 따면 수저가 들어있어요. 완전 꾸덕꾸덕해요. 그러면은 저는 띠크로 샀어요. 이렇게 마일드랑 띠크가 있는데 더 꾸덕꾸덕한 거. 조금만 뿌리고 살짝 섞어서. 아, 맞다. 너무 맛있어. 짱이에요. 오늘은 이거 먹고 편집하다가 점심 먹고 운동 갈 거예요. 아니, 어제 밖에서 쪘는데, 아, 진짜 너무 더운 거예요. 아, 더워서 오늘은 헬스장 가서 운동하려고요. 사과도 맛있어요. 그럼 저는 마저 먹을게요. 여러분, 저는 편집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까 편집하면서 먹다가 남긴 커피예요. 버추 헤이즐넛 향 나는 커피인데 진짜 맛있어요. 추천. 그리고 이거는 샤브샤브인데 국물 없이 야채만 먹을 거예요. 바르닥 닭가슴살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이 엄청 맑아요. 고기를 안 넣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너무 맛있다. 버섯도 먹어볼게요. 표고, 표고 맞죠, 이거? 이거 먹고 운동 가야 돼요. 오늘 운동을 안 가고 계속 편집만 해서 또 운동을 가야 합니다. 해가 거의 다 져가지고. 닭가슴살은 양념치킨 맛이에요. 뭐 은근 맛있어요 이거. 내고왕 할 때 산 거거든요. 바르다. 여러분, 전 씻고 나왔고 밥을 빨리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간단하게 닭가슴살만 먹으려고 하는데 닭가슴살 요리를 좀 해서 먹어보려고. 근데 진짜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하고 요거 조금 먹고 나머지는 내일 도시락으로 싸가도록 할게요. 회사 가서 먹으려고 나머지는 도시락 싸갈게요. 닭가슴살 제가 아까 해동시켜놨거든요. 어? 숭덩숭덩 잘라주세요. 이 질감. 제가 이래서 생닭가슴살 잘 안 먹거든요. 이 질감이 싫어가지고 제가 너무 막 자르나봐요. 이렇게만 대충 자를게요. 재료 준비하고 숙주. 그냥 이렇게 세 개만 뽑을 건데 이거 얼른 씻어볼게요. 약간 이거 이렇게 이거 지금 보이나? 물 생긴 거 맞나요? 그쵸? 물이 나오긴 하죠. 모르겠다. 저도 지금 먹어야 되니까 적당히 담아볼게요. 이 정도? 저 나머지는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이 궁금하네. 이거는 이거 내일 가져가겠습니다. 여기랑 밥이랑 가져가면 되겠다. 이거 나머지 먹어볼게요. 지금 저녁? 아니 지금 약간 시간이 늦긴 했는데 조금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좀 부실하게 먹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이게 먹어주긴 해야 되잖아요. 요만큼만 먹을게요. 요거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탄산수랑 먹을게요. 아 맞다, 사진. 사진을 찍어야 돼요. 일단 숙주부터. 맛있다. 양파랑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대박. 맛있다. 근데 알룰로스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약간 달아요. 왜 달인지는 모르겠는데 알룰로스를 넣어서 단 건가? 여러분, 지금 시간이 9시 4분이에요 일요일. 주말 내내 쉬긴 쉬었거든요. 진짜 집에만 있었어요. 어디 안 나가고.
아, 근데도 피곤해요, 이게, 사람이.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리 이제 전주 이제 다가오거든요. 여러분, 저 이제 다음 주가 완전 고비예요. 생리 전주가 바로 다음 주인데, 이제 월화수목 금, 토, 일 이렇게 될 건데, 아, 진짜 그때 이제 제가 조심을 하고 덜 먹어야 되거든요. 제가 진짜 매번 그때 잘 무너지는 스타일이어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5일 차잖아요. 근데 약간 입맛 성형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땡기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먹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계속 클린식만 먹으니까. 왜냐면, 제가 전에는, 막 클린식도 먹고, 또 이제, 약간 좀 변형해서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막 주말에 먹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약속이 있으니까, 또 하루는 먹고, 뭐 점심에도 가끔 먹고, 회식 있으니까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막, 생각났거든요. 뭐, 인슐린 같은 게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막, 먹고 싶은 게 계속 생각이 꾸준히 나고 이랬는데, 그래서 참았는데, 지금은 진짜 생각이 잘안 나요. 5일째 제가 지금 완전 클린식으로 먹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포케도 거의 클린식으로 먹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잘 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지금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초코가 먹고 싶으면 그때 만들었던 초코 그래놀라 만들어서 그거 조금만 먹어야 될것 같고, 제 목표는 다음 주 진짜 잘 참기가 제일 목표예요. 6월 한달 동안 열심히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이거는. 저는 이거 마저 먹고 스트레칭 좀 하고 도시락 나머지 조금 싸고 자야 될것 같아요. 안녕!